Afric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자, 오늘 또 3월 19일 화요일 새로운 아침이 또 열렸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다우존스 전일도 상승했습니다. 0.25% 상승. 나스닥 0.34% 상승. 반도체 지수는 0.26% 하락. 자, 독일 마이너스 0.25% 하락. 영국과 프랑스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 세계가 양호한 흐름입니다. 중국도 플러스 2.47% 상승. 급등 이후에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상단까지 강하게 재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니케이도 0.62 상승. 자, 뉴스를 살펴보면요. 미국이 FOMC 회의 19일, 20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펙에서 감산 유지한다. 4월 말에 예정되어 있던 회의 취소하고요. 6월 말로 취소를 하고 감산을 6월 말까지 진행을 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정유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때문에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상승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뉴스가 나와 있고요. 유럽은 브렉시트, 영국이 3차 브렉시트 안을 투표하자고 메이 총리가 제안을 했는데 하원에서 캔슬시켰습니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파운드화가 가치가 떨어졌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영국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분은 솔직히 안 챙겨봤어요. 영국 파운드화가 뭐 가치가 내렸다 올렸다, 그거는 제가 크게 관심 없고요. 주가는 양호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주가는 양호하다. 자, 그렇게 한다면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브렉시트로 인해서 안 좋다면, 브렉시트가 부결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안 좋다면 영국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던데 영국은 아직까지 뭐 결론 나올 때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다우존스 21선 이제 확실하게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돌파한 지가 오래됐고 전고점도 돌파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조금 힘없는 모습이니까 그래도 아래 윗꼬리 정도를 달고 있으니까 큰 무리 없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240일 하나 빼고 다 돌파해낸 상황이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야간 시장에서도 전일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0.30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1290 계약 매수했고요. 옵션 보시면 8% 10% 정도 콜옵션 상승했고요. 그에 반대로 풋옵션은 8% 10% 정도씩 하락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힐링님, 세상만사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렇게 추석 딱 하시면 반가 하든지 아니면 굿모닝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채팅창을 바라보는 저의 가슴은 휑합니다. 환율은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급하게 올랐다가 어저께 조금 다시 조정받는 모습. 여기 위로만 1140원 위로만 크게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처지는 것도 별로고요. 적절한 수준 정도면 별 무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님도 반갑고요. 빠릿빠릿한 빠리님, 빠리님이 보니까 그거네. 그 우리 채팅방에 그죠? 연구원 그분이네, 맞죠? 옷이 딱 보니까 그러네. 성함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억하러 채팅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지적 호기심이 아주 많은 남자입니다. 예, 누군가 하면 형구님 맞아요? 형구님? 빠리님, 형구님 맞아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사진이 저거였는데 맞으면 대박,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 우리 풀 베팅하고 있는데 또 다른 모니터에 보이는 우리 포트폴리오 다 불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시계가 빠릿빠릿하지 못해. 시계가 맨날 지 마음대로 없어지고 이래요. 미치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잠깐만요. 이것도 맨날 이래요. 아, 참 죄송합니다. 이제 됐어. 아이, 참. 해외 정시도 하나 날려드렸으면 좋았네. 이때까지 왜안 날려드렸을까? 자, 전일 해외 정시는 양호고, 법학 박사 박 박사님.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안 보이시지? 법을 더 공부하러 가셨나? 이 생각했는데. 자, 아유. 자, 일단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다 빨개요. 풀베팅했습니다. No problem. 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만기일 전날 올라간다 그랬어요. 지가 뭐라고, 그죠? 올라갑니다. 강하게 올라가고, 또. 자, 전일도 그랬습니다. 여기 20일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도치 정도만 하면 좋겠다.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오늘은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내고 있는 쌍끌이 매수세. 전일, 도치를 한번 씌워줬으니까 오늘 뚫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강하게 한번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10일 하락했는데 7일째 지금, 상승 중이니까, 그죠? 반등 중이니까, 날짜도 충분하고 하니까, 오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로 돌파는 강하게 해야 되고, 지지는 전일 저점, 내지는 2168, 여기 정도 반드시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야만 강한 반등,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인근, 여기. 강한 돌파 시도 나와야 되고, 밑도 쳐져도, 저점 부위는 깨지 말아야 된다. 오늘 여기 중요하다. 자,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체크해 보죠.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기 전에, 큰 업종. 자, 삼성전자 간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가야 돼요.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붙들어 놨어요. 왜? 지수가 너무 급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시총 상위를 많이 붙들어 놨었거든요. 이제 오늘 정도는 갈수 있어요. 오늘 가면 플러스 전환. 그러면 no problem. Every stock plus. 아씨, 영어 꿀이네. 어쨌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부 다 플러스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요거 조금 바꿨어요, 제가. 그죠? IT 반도체 부품, 코스닥 IT 반도체. 이쪽으로 별로 관심 없거든요, 솔직히. 그죠? 자, 중국 소비 화장품. 오늘도 강세 나오는데 오늘 정도에는 약간, 그죠? 고점 치고 좀 주춤할 수도 있다 싶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던졌습니다. 시초가는 일단 그만해요. 그죠? 유통 관련.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되네. 빈칸 추가. 그리고 메모 입력. 엔터. 방송. 됐고. CJ E&M 예야 플러스.
왜냐면 갖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 현대건설도 어저께 종가 매매했어요. 부럽습니다. 자, 오늘 현대건설이 3% 4% 날아가면 또 좋아 죽는 거죠. 어저께 종가 매매했는데, 그죠? 자,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또 프린트 스크린에서 채팅방에 날려드립니다. 자, 닥터K는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 하시기 힘들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닥터K가 실시간 방송을 전부 다 녹화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 방송들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무조건 해라는 소리 안 합니다.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할 만한 자질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같이 하시면 되겠죠. 방송 안내에도 나와 있고요. 녹화 방송 밑에도 나와 있는데요. 링크 있습니다. 다음 카페 링크도 있고요. 1대1 카톡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료 카톡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하시면 되겠죠. 자, 민성님 오래간만이네요. 솔라모님도 반갑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이 오늘 바이오가 약간 빨간불 들어오죠? 그러면 같이 가면 플러스 확 납니다. 2만원권까지만 일단 단기 목표치 가질게요. 조금 지저분해. 그죠?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야 되겠어요. 5% 챙기고 다시 들어오고, 5% 챙기고. 현대건설 지금 들어갈까요? 좀 기다리세요. 어차피 장 오픈한 거 보고 대기 대기하십시오. 급할 거 없어요. 최우선 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주식이 하나뿐인 거 아니거든요. 하나 케미칼 며칠째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와요. 쌍끌이. 그죠? 양호. 오뚜기. 상승 출발 예고돼 있죠?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삼성전자.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이 다 받아주죠? 올라가면 무리 없어요. 부럽습니다. CJ E&M. 외국인 요새 약간 관심 있어. 그죠? 지금 매수가 정도입니다. 매수가보다 약간 위입니까? 여기 정도 매수했으니까 약간 위네. 그죠? 상승 출발 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봅니다. 다 됐죠? 자, HLB 생명과학 빼고 다 빨갛습니다. HLB 생명과학하고 이거 삼성전자 좀 가야 되는데 나무 상관없어요. 일단 아무리 퍼스픽 세다 세 진짜. 현대건설 가지고 있지. 여기를 현대건설로 바꿔야 돼. 현대건설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종가에 사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종가 매매 성공! 예이야! 현대건설, 레이언님. 우리 시간 외에 샀어요. 단일가에. 왜냐하면 살아있는데 못 사가지고요. 에듀님은 샀다 아닙니까? 성공! 자, 힐링님 듣고 계시죠? 51,000원 정도, 51,200원 정도 오면 적당히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51,200원 오면 사세요.
좋긴 좋은데 왜 엄청으로 말려? 자, 그리고 시장 상황 잠깐 체크 할게요. 자, 코스피 0.07 상승. 아니죠. 0.04 상승. 코스닥 0.42 상승. 기관 외국인 소폭 매도세 출발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빨리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종목이 지금 변동성이 좀 있어요. 힐링님, 지금 매수, 시장가 매수, 현대건설. 지금 매수. 여기 딱 눌려주는 여기 타임에 사는 겁니다. CJ E&M 양호. 양호. 그리고 하나케미칼, 뭐 양호. HLB 양호. 생명과학입니다. 오뚜기. 오뚜기 뭐 그만. 그죠? 여기 샀어요. 삼성전자 그만. 아, 외국인 선물 많이 매도를 하네요, 지금. 자, 전이라고 반대 상황은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코스피 시총 상위와 코스닥 시총 상위가, 전일과 전전일 정도에는 하락세였는데, 지금은, 시총 상위가 상승세로, 나오고, 코스피도 보실래요? 코스닥 이 보시면, 시총 상위가, 위쪽이 빨갛고 밑에 약간 파랗스름하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밑에는 파랗고 위에는 그죠? 고까진 좋은데 시장이 조금 시원찮아요. 양양 담아도 돼. CJ E&M이 잘 가고 있고 다행이고 하나케미칼 뭐 그만 하고 그죠? 현대건설 땡겨올리면 되는 거고 그죠? HLB 안 깨고 적당히만 가면 별 문제 없고요. 오뚜기 올라간 거쪽 빠지네. 삼성전자 비리비리. 야, 참 그시기합니다. 뭐 포트폴리오 박살나서 그시기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름 양호한데 그냥 뻘겋게 안 가니까 좀 짜증나는 겁니다. 자, 전기전자 좀 약셉니다. 그리고 특별히 약세도 없고 특별히 강세도 없습니다. 0.18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플러스 0.30 상승 중이고요. 바이오 제약이 불이 들어오네요. 그죠? 그러면 HLB 생명과학 뭐 쉬겠습니까?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가면 됩니다. 바이오 쪽이 오늘 들어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남북 경협. 빨간불 한번더 들어오는데 현대건설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갈 겁니다. 걱정 없고요. 엔터테인먼트 많이 빠졌다 이겁니까? 반등이 좀 나와요. 땡큐. 5G. 야, 그죠? 우리나라 1등 한번 해보겠다. 그죠? 강력한 의지.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 중국 소비 쉬어간다 아닙니까? 어저께 잘 던진 거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스픽 빠지는 거 보이시죠? 선제적인 차익 실현, 그죠? 손절은 어디기는 양양아 전자점이지. 응? 위에 다 적어졌는데. 양양아 못 듣고 있지? 피곤하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니? 그럼 시장이 봐준다대? 아, 양양이 피곤하니까 양양이 끊은 봐주자 우리가. 그렇게 할것 같아? 못 듣고 있을 텐데. 피곤하다고 요 방송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성공 못 해요. 피곤해서 공부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하려니까 짜증나서 안 하고, 손해나서 좀 쉬어가고. 이렇게 하면 언제 도대체 공부한단 말입니까? 그죠? 자, 뭐 눈치 빠르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세팅도 해놓고 뭐 관심 종목 올려놓겠지만 좀 전에 보여드리던 그런 업종별로 분류를 해놓으면요 어디가 강세인지 대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바이오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반등 나오고 있고요. 삼행제 화장품 쉬어갈 것 예측하고 미리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크게 많이 빠지진 않는데 예측 매도하고 딴 데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것이 올라가면 먹고 먹고 또 먹고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현대건설에 들어갔고, 그죠? 나머지 추가 다 있잖아, 그죠? 그러면 더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HIV 좀 올라가자, 생명과학. 그래가지고 우리 주력이거든요. 오늘 시장도 코스닥 나쁘지 않고 바이오 쪽 들어오니까 물 들어왔다 좀 갔으면 좋겠어요. 주력으로 한번 땡겨주고 그죠? 그리고 또딴 데로 넘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걱정도 안 해요.
자, LB 오늘 갈것 같아, 생과. LB 생명과 오늘 갈것 같아요. 시동 걸고 있어요. 자, 현재는 어제와 약간 반대 상황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1억 매수 중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기관이 10억 매수 중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외국인이 2146계약을 강하게 매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한데. 콜 옵션이 10억 들어왔고요. 이것 때문입니까? 괜히 콜 옵션 계속 싸고 있거든요. 물론 만기일 14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봐야지. 만기일 14일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콜옵션 133억 이게 좀 걸리는데 이야기는 했거든요. 콜옵션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애들 돈을 누가 줘야 된다? 외국인 형들이 줘야 돼요. 야, 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일단 콜 옵션 계속 늘어나면 좀 곤란하다, 개인이 생각 듭니다. 나 워낙에 또 20일 저항권이기도 한데 강한 매수세, 외국인이 들어와 주고 기관도 같이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왜? 이평선 다 돌파했거든요. 여기는 20일이 위에 딱 있습니다. 240일이 위에 있긴 하나 이격이 좀 있어요. 요거를 20일 이격을 아 20일 이평선을 코스피가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외국인 선물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보시면 0.03, 0.03 문제 없습니다. 미국 선물 문제 없고요. 프로그램 아직까지 뭐 시원찮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매수세, 10억 규모, 20억 규모입니까? 코스닥은 80억 규모 매도입니다. 프로그램 베이시스는 0.77 양호 한 편이고요. 자, HLB 생명과학이 1% 상승 중이고 중국 소비 관련 많이 빠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내일 2%씩 이렇게 빠지면 어떡합니까? LG 디스플레이 아 뭐야. LG 생활건강 1.2 빠지잖아. 위에서. 그죠? 물론 이거 보고 던져도 상관없어요. 위에서 던졌다고요. 똑같아요. 더 잘했어. 그러니까. 그죠? 나쁜 선택 아니라고요. 아무리 퍼스픽도 이제 올 만큼 왔거든. 자, 한번 팔아먹었다고 끝이 아니라 눌려주면, 화장품 관련주들 눌려주면 접근합니다. 다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는다? HLB 생명과학이 올라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올라가면서 여기서 끊어먹고 하루 이틀 아무리 퍼스픽이나 LG 생활 건강이 조정받으면 다시 이쪽으로 매수하고, 이것이 사고팔고예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보세요. 닥터키 주특기가 그거예요. 사고팔고. 간만 들고 간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 케미칼이 살짝만 조정받고 여기를 탄탄하게 20일 안 깨고 살짝 그냥 옆으로 기다가 돌파한다. 위로 뚫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한번 내비둘 겁니다. 하나 케미칼. 오뚜기. 야, 그래도 밑에서 좀 올랐다 이겁니까? 은봉 떨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음봉 크게 떨어지면 별로고요. 살짝 땡겨 올려야 돼요. 아래꼬리 달아야 됩니다. 여기 정도에서는 아래꼬리 달아야 된다. 삼성전자 빨간불 들어오는데 오늘 좀 가자. 며칠째 기었습니까? 며칠째 바닥을. 그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보합이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5만 5천원권까지 노려보고 전일 종가 인근에 샀어요. CJENM 간에 여기 전고점 인근 24만 한 3천원권에서 일단 매도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해요. 셀트리온 자 20만원권 지지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큰 관심 없어요. 21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5일, 20일, 60일 이평선 그 위에 볼린저 밴드까지 있는데 얼마나 강한 반등세로 양봉을 크게 세우면서 다시 상승 전환 시도가 나오는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레이첼이 반가워 반가 반가워. 야, 어저께 오뚜기 라면 안 먹고 신라면 먹었냐 혹시 레이첼? 왜 비실비실해 오뚜기. 아, 핸드폰 뭐야 레이첼? 아이폰이냐? 삼성 거 써라 웬만하면. 어? 날리는 거 보니까 노트 같은데 삼성 맞네 그러면. 그지? 자, 별 무리 없습니다. 시장 그만 하고요. 자, 외국인 매수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 HLB 생명과학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외국계 매도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뚜기. 자, 별 무리 없고. 삼성전자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 현대건설 외국계 매도 우위. CJENM 매수 우위 됐어요. 현대건설 안 샀다면 살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살 수 있어요. 복수 한번 해봅시다. 현대건설 살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자 코스피 더 이상 처지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장 초반에 좀 지지부진하네요. 메이저들이 크게 사들이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들여요. 그러면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죠?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그냥 좀 비실비실하다가 오후장에 그냥 확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초장부터 가면 더 좋겠고요. 자, 다홀딩. 그만 해요. 그냥 뭐 크게 없어요. 크게 두각 나타나는 데도 없고 오늘 바이오가 강세입니다. 바이오하고 남북 경협이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건설이 뭐 못 가라는 법 없거든요. JJ야오 레이첼 복수 한번 해보든지. 여기 살 수 있댔어요. 여기서
참 아침에 부지런한 사람들 많아. 애써 저희 방송에 찾아주셔서 싫어요 눌러주시고 가는 그 정성 감사합니다. 안티 여러분, 땡큐.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이 아니라 마음을. 그죠? 저한테 이렇게 싫어요까지 눌러주는 그 정성. 저는 감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땡큐. 발상의 전환, 그죠? 닥터 K가 기독교인입니다. 불량하게. 불량한 기독교인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안티 뭐 사랑 못하겠습니까?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다 보면 그 안티 여러분들께서 닥터 K에 또 숨어있는, 인간성, 인간미, 이런 걸 재발견하고,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또 괜찮은 면이 있구나. 돌아설지. 어떻게 알아요? 삼성전자 갑니다, 오늘. 오늘 갈 거예요. 한1% 이상은 갈것 같아. 느낌에. 너무 작게 잡았나? 가자, 좀.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응? 삼성전자 HLB 생명과에 가야 돼. 주력 포트야. 죄송합니다. 뭐, 별 무리 없어 갈것 같아요. 오늘 뭐, 바이오가 벌겄네. 응? HLB 생명과 가자. HLB도 가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가 벌게요. 0.62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코스피는 0.03 상승 중이고요. 자, 뭐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삼성전자 오늘 갑니다. 자, 보고 계십시오.
자, 삼성전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매수 가능한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자, 현대건설 살수 있어요. 지지부진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형님들이 안 사줘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크게. 그죠? 아래 꼬리 땡기고 있죠? 위로 갔다가 조금 내려.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밑으로 약간 처지다가 그냥 여기 안에서 횡보하다가 막판에 확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습적으로 외국인이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 외국인 선물이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게. 그죠? 2200억. 아, 2200개약. 그죠? 큰 계약수입니다. 콜옵션, 이전에 사왔던 개인이 물량도 약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이날 133억 산게 조금 그래요. 지금 뭐 이틀 동안 별론데. 그러나 월물 초기 때문에 뭐큰 영향을 미치겠나 싶긴 한데 그래도 위로 팡 보내주면 어떻게 된다? 위로 팍 보내주면 어떻게 된다? 그 133억 산 애들이 따블 따따블 나거든요. 잘못하면 따블까지는 안 나겠지. 월물 초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대박을 안 주는 것 같아요.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전환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전환. 그냥 시장은 강보합, 약보합, 코스피 왔다 갔다 하면서 숨고르기입니까? 아니면 눈치보기입니까? 눈치보기란 표현 안 맞죠? 그죠? 외국인 좀 붙들어 놨어요. 자, 선물 외국인 미국 선물 지금 별 무리 없고요. 오뚜기 분할 진입할 용의가 있다면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오뚜기도. 야, CJ ENM이 뭐야? 한 방에 밀어버리네. 야. 이거 진짜 좀 가볍게 움직여요. 자,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바이오주 HLB도 강세. 강세라 하긴 좀 그렇네요. 0.36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HLB 생명과학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5G 괜찮아 보이고요. 아, 5G KMW 이거 뭡니까? 며칠 전부터 보긴 봤는데 날라갑니다. 야, 딱 이런데 살수 있는 건데, 그죠? 바이오 섹터 비교적 강세고요. 자, 셀트리온 여기 더 이상 저점 깨지 말고 위로 강하게 반등해야 되고요. 현재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멜린치가 상위권에 있네요. 매수 상위.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동이 세 종목 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위에 저항권들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후 주가가 강하게 갈수 있는지 여부 결정되니까 첫 번째 중요 관전 포인트는 여기 셀트리온 21만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셀트리온 전략 드립니다. 21만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셔라. 삼성전자야, 관심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안 올라가죠? 지수 붙들어 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지수를 올리기 싫은 거예요, 지금 현재. 지수를 여기서 조금 더 붙들어 놓고 싶은 모양입니다. 누가? 외국인 형들이 선물 매도 때립니다, 2,000개야. 그러나, 크게 걱정할 권역 아니다 생각합니다. 여기를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반등 나온다 생각합니다. 46,000원권 정도까지는 반등 나온다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 해오고 분할 매수 해왔다면 전략도 그렇게 드렸고 반등 나오면 플러스거든요. 적당하게 청산 이후에 눌림목 주고 하는 상황 보고 대처하면 되고요. 이것저것 귀찮고 중장기로 들고 가겠다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대응되는 분들은 올라왔을 때 저항권에서 팔아먹고 다시 좀 눌려주고 할때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완전 올라타고 다음에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그것이 힘드시면 그냥 여기 저점 한 42,000원권 정도만 깨면 별 무리 없으니까 그냥 좀 어느 정도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트론 봐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니? 저서가.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니? 연락이 올랐고, 움봉 떨어지기 시작하면 3분의 1은 던져야지. 그지? 더 처지면 3분의 1또 던지고, 더 처지면 다 던지고, 여기서 다시 받아놓고, 팔고,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왔다 갔다, 사고 팔고 가능하겠지. 저서가. 공부 좀 열심히 해봐. 그래도 짭업 날라 댕기는 거 짭업 너가 잘 보유도 하고 사기도 하잖아. 그러면 뭔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서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해봐. 아직까지 완전 체계적으로 모든 기법이 안정된 것 같진 않거든. 네가 매매하는 걸딱 보면 그렇거든. 그렇다고 완전 초짜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공부해봐. 이마트요. 일단 우리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오뚜기 살수 있댔어요. 올라갑니다. 조금이라도. 삼성전자 살짝 살수 있어. 살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내일 모레 안에 어느 정도 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못 가도 이번 주 안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팍 깨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야, HLB 생명과학 이좀 가자. 오늘 바이오 딴 것도 가는데 이거 워낙 갑자기 팍팍 들어올리는 성장도 있기 때문에 보시죠, 그죠? 이거 안 던집니다. 뭐 던질 이유도 없고. 현대건설 매수 할수 있다 했습니다. 아직도 매수 안 했다 할수 있어요. 복수하고 싶으신 분들 현대건설 매수 가능합니다. CJENM 그냥 들고 갑니다. 참 미치겠네 저. 좀 쭉쭉 가주면 더 나나? 이마트 옛날에 참 많이 했었는데 이마트 여기 제일 밑에 있어. 왜? 별로 관심이 없거든.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뭐 하락 추세 연락이 그리고 있는데 다른 거잘 가는 거 천지인데 왜 이런 거 하냐 라고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항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완전 하락 추세인데 20일 겨우 돌파했는데 올라가도 여기 권역에서 밀려 내려올 가능성 높다. 그런 거 말고 차라리 지금 접근 못했다면 그죠? 우상향하는 거 이런 거 하셔라. 나중에 눌려주면 130만원대 LG생활 건강도 들어갈 것이고요. 신세계도 먹고 나왔어요. 신세계 그죠? 먹고 나왔고 이런 부위에 있는 거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아직까지 이마트는 그 부위가 아니고 여기 정도 부위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다 올라탄 거 위에 240일은 용서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 눌리는 거 기다리든지 패턴이 다 똑같아요. 다 돌려내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런데 이마트 아직까지 밑에 박박 끼고 있어요. 어떤 생각까지 있느냐? 와, 쌍바닥은 그렸고 저점 매수하면 끝내주지 않을까? 끝내줄 수도 있는데 비리비리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별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향하는 강력한 종목을 택하시고 조정받을 때 잘해라. 아모레퍼스픽 이런 거 조금 기다렸다가 이게 여기를 한번 휘청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올렸거든요. 여기와 같은 맥락이다 했습니다. 밑으로 쳐지면 밑으로 확 빠져야 되는데 쳐졌는데 안 쳐지고 들어올리죠. 페이크성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눌려주면 아모레퍼스픽 같은 게더 낫지 않을까. 현재 대세는 화장품이니까요. 비밀님 좋아요 눌렀습니까? 시원시원하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조금 더 참여 잘 하시고 하시면 무료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제가 이거 까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전문가 한명 만났는데요. 그냥 좋은 쪽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저. 그 전문가도 특화되어 있지만 그 전문가 보내는 유료방에 보내는 것보다 무료방에 보내는 제 횟수 훨씬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횟수만 많다고 좋습니까?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그래 해보시고 나중에 또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또뭐 하시면 될 테고. 저는 부끄럽게 무료방 초대해놓고 유료방 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들으셨죠? 유료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실 분 하시라고. 생각 있으시면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초대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인간적이에요. 딴 데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현대건설 살수 있다 했습니다. 안 밀려요. 그죠?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이거든. 왜?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삑, 그죠? 삑 돌려냈어. 원형 바닥 비슷하게. 낙폭이 전에 설명드렸는데 낙폭 여기 폭만 계산해도 여기 벌써 넘어서는 정도의 밴드 하단 정도 왔기 때문에 목표치 이렇게. 하락 목표치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월선도 올라탔다? 매수. 매도는 뭐? 49,000 여기 저점. 깨면 매도. 손절.
아, 손해나는데 손절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깨지면 손절, 올라가면 5만 5천까지 가볍게 먹어내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매수하자 했습니다. 다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올라가네. 그죠? 현대건설 못 올라가야 될 이유 없어요.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그죠? 삼성전자 올라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올라갈 타임 됐어요. 선물을 살짝 땡깁니다. 한, 많이 땡겼어요. 800계약 땡기면서 장 반등 조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볼줄 알아야 돼요. 외국인 선물 땡기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한번더 체크해 봤냐 말이죠. 그죠? 내 주가만 봤지. 코스피 주가도 제대로 안본 사람 많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가 오늘 20만 원이다. 아이, 빠지네. 몇 프로 올랐네. 이것만 생각했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전망 내지는 수급 주체가 어떻게 지금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지 체크 안 하셨다면 닥터K의 주식 강의, 기초 강의 유튜브에 지금 다 접속되어 있으니까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있어요. 공부 한번 차근차근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다제 기준으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강의들이니까 183회 올려놨습니다. 시간이 제법 걸릴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1회부터 천천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용어 모르는 거 있으면 그죠? 프로그램 매매가 뭐지? 하면 딱 찾아 들어가면 다 있어요. 주식 기초를 닦는데 아무 문제 없게 주식 기초에 넣는 용어 사전과 가깝게 방송을 해놨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자, 현대건설 올라갑니다. 아이고, 또 바쁘신 와중에 안티 여러분께서 또 다섯 개나 또 눌러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죠? 또한번 눌러주는, 그 수고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현대건설 살수 있댔습니다.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살수 있어요. 오뚜기 살수 있댔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켜봅니다. 자, 미국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변동 별로 없고요. 삼성전자를 지수하고 연동지어가 생각해 보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이 삼성전자 밑을 깨려면 지수가 박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오늘 들어온다?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기관이 신나게 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기관이 신나게 사고 있고요.
기관의 여기는 한번 같이 사주든지 하면 위로 대번 올라가고요. 지수가 여기서 약간 주춤은 할 수 있어도 밑으로 확 깬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반등 시도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이렇게 딱 꺼버리면 120일, 60일이 여기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약간 밀려도 올라오는 추세선 하단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도 20일에 저항받다가 왔다갔다 좀 하다 빵 뚫어도 뚫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밑으로 여기를 확 깨고 내려간다? 가능성 조금 적다. 저는 왔다갔다 하더라도 위로 갈 가능성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바이오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차 약간 강세, 5G가 많이 강세. 그죠?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남북경협도 이제 하락하던 부분은 멈추고 돌아서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나쁘지 않고, 야, 중국 소비 관련 대번에 또 돌아서고 있네. 그래서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만 좀 강하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코스피에서 122억 두르고 있네요. 자, 선물을 추가로 매도하면서 시장 많이 붙들어 놓는지,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더 많이 들어오는지, 기관도 매수세에 참여하는지 여부 양대 시장에서 잘 체크하시고 선물 가능하면 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장 후반쯤에 확 20일 돌파하는 양봉 섰으면 좋겠다. 10시 반에는 뭐가 있죠? 10시 반에는 중국의 시장 상황 여러분들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날려드리고, 자, 외국인이 그래도 거래소에선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개인 형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죠? 외국인 형들이 들어오는 게 더 좋은데. 그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안티하신다고 고생하신 또 형님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죠? 아침 8시 40분, 저녁 8시 40분은 고정 아닙니다. 그죠? 하루 종일 제가 모든 걸 다 투자하기에는 여러분들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그죠? 그러나 8시 40분쯤에 닥터K 저녁에 방송하는가 한번 관심 가지시면 되겠죠? 자, 구독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눌러놓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수신하게 해놓으면요, 실시간 알림 유튜브가 안 보내는 것 빼고는 날라오니까요, 방송 시청하기 좋으실 겁니다. 자, 무료로 방송 이렇게 세밀하게 해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안내해 주십시오. 닥터K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주위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자고요.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이 눈 딱 I'm Dr. K, yo.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